무슨 조마지? 쪼다가 그런 거야? 벽에 박았어. 나도 참을 수가 없었거든. 언제부터 그랬던 거냐? 날 때부터 돌아오는 말이나 벌이 너무 가혹했어. 이제 못 피는 놈한테 명반 다 소용없어. 그리고 저런 애들이랑 가깝게 지내지 말라 그랬지. 너도 생각했어. 너도 욕심이 나한테. 지우고 다를 때.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. 이런 짓을 하는데 안 지켜볼 수가 있어? 자살하려고 육교에 올라갔습니다. 내 잘못이야. 잘못 아니야. 걱정 마라. 모든 게 다 잘 해결될 거다. 그건 아버지의 틀이지. 나 사귀고 싶은 친구 사귄 게 아니지. 형이 원래 이런 애 아니었어? 너 때문에 저렇게 망가진 거야! 태경이가 이현 애한테 의지도 많이 하고 둘이 진짜 친해요. 일시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. 저런 게 빠져가지고. 아버님 어릴 때 학대 당하셨습니까? 너무 자식이! 나도 압니다! 학대와 폭력, 그게 어떤 건지. 말로 때린다고 안 아픈 게 아닙니다. 말도 칼처럼 날카로워서. 누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. 크게 베인답니다. 그리고 그 상처 평생 남아요.